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흐름을 다 센서 수준입니다. 지난 8월 24일에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를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5월 31일에 1차 발사를 실패했는데 85일 만에 2차 발사를 감행했으나 또다시 좌절을 맛보게 된 것인데요.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이날 새벽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하여 발사했지만 3단계 비행 중에 비상폭발체계에 오류가 발생하여 정상 비행에 실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우주개발국은 사고의 원인이 큰 문제는 아니라면서 오는 10월에 3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예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북한은 지속적으로 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요. 일단 첫 위성의 발사에 성공하면 여러 개의 정찰위성을 추가로 쏘아올릴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북한은 현재 감시, 정찰자산의 확충에 절실한 상황입니다. 북한은 지난 수십 년간 핵개발을 진행하여 한국이나 미국에 대한 공격 능력을 강화해왔습니다. 그 덕에 위력적인 핵무기는 물론이고요. 다양한 장거리 투발 수단까지 갖추게 되었죠. 그런데 북한의 정찰 능력이 너무나도 부족하다 못해 아예 없는 상황이라 한미일 등의 군사시설과 군사활동을 명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억지와 공격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한계에 봉착한 상태죠. 당장 북한이 이지 상공의 정찰비행을 군사적 도발로 규정하고 물리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과민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다 따지고 보면 감시, 정찰 능력의 절대적 열세에 따른 과민반응입니다. 북한은 감시, 정찰 능력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사 정찰위성과 무인 정찰기를 뽑았습니다. 이는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인데요. 당시 북한은 자신들이 개발하려는 핵심 무기체계의 극초음속 미사일과 고체연료 ICBM, 핵잠수함, 수중발사 핵전략 무기 등과 함께 군사 정찰위성과 무인 정찰기를 제시하였습니다. 실제로 몇몇 무기들은 실제로 선보이기도 했고요. 그렇다보니 군사 정찰위성은 북한이 국군을 걸고 진행하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에 거듭 실패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점은 아직 국군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어떤지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기술 외적인 실패 요인으로는 정치정복적의 개입을 우선적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인공위성을 궤도로 올리는 과정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것은 꽤나 흔한 일입니다. 우주개발의 역사를 보면 실패의 역사죠. 그 실패를 발판으로 조금씩 보완해 나가며 성공해 나가는 것이 우주개발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1차 발사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85일 만에 2차 발사를 시도하면서 실패를 자초한 측면이 큰데요. 통상적인 우주개발 과정과는 거리가 꽤나 있어 보입니다. 북한은 현재 기술적인 문제를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해결하려 하지 않고 정찰위성 발사를 서두르고 있는데 이것을 국내 정치적 이벤트에 맞추어 위성발사라는 축포를 쏘아 올리려고 하는 의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5월 31일에 발사 시도는 6월에 예정되어 있었던 당 중앙위 8기 8차 전원회의에 앞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도한 정찰위성은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에 대한 반발과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을 앞둔 정치적 이벤트로서의 성격이 크죠. 그리고 10월달에 3차 발사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인을 염두에 둔 포석일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북한은 정치적 고려에 따라 기술적 준비를 충분히 갖추기 어려운 무리한 일정을 강요한 결과가 거듭된 위성발사 실패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은 인적 수준도 굉장히 낮은데요. 현재 북한의 정찰위성에 북한의 과학기술 연구 역량에 총동원되었습니다. 이들은 소수의 인력인지라 밤낮없이 일을 해야 하는 환경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실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정찰위성이 실패하니까 이런 과학자들이 비판하며 정찰위성의 실패의 원인은 이 과학자들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리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과학자들의 부담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전반적인 우주개발 사업 추진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인데요. 당장 정찰위성 발사가 첫 단추로 깨어지지 않고 있어서 모든 북한의 우주 프로젝트가 다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스스로 우주개발 구상을 선언한 상태라서 포기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우주개발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하게도 북한이 우주개발을 하면 할수록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보니 북한은 더더욱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시겠지만 현재 북중러 협력이 더 강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장 러시아에 구형 재래식 무기를 공급하는 대가로 북한의 우주기술을 러시아가 제공하는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어요. 당장 대북제재에 구멍이 뚫려있는 상황이라서 러시아가 북한의 위성개발 등을 도울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마도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언젠가는 성공을 할 겁니다. 물론 10월로 예정된 3차 발사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실패할 것 같긴 합니다만 북한은 지속적으로 우주개발을 시도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발사를 성공할 겁니다. 당장 1차 발사 때에 비해 2차 발사에서는 기술적인 진전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만약에 북한이 정찰위성을 갖게 된다면 북한군의 감시, 정찰 역량은 획기적으로 강화가 될 것인데요. 북한의 미사일이 한미일 등에 산재한 군사적 목표물에 더욱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하게도 북한의 미사일 위협도 증가하게 되겠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도 우주개발에 더 쏟아부어야 할 것 같은데요. 당장 한국과 북한 간의 우주개발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북한의 위성개발이 가지는 위험성에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해주는 상황도 막아야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